뭐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어? 만나는 거야. 비켜! 비켜! 저도 가면 돌아오는 거야. 나는 우와! 갑자기 처음 온 거야. 처음 온 거야. 영원한 지우임에 지우 맞지우야. 진짜 와 지우임에. 우와. 나는 1년 반 만에 해병대에서 뒤노멀로 돌아온 표병대라고 해. 해병대 자존심, 해병대 자존심. 나는 영화 뉴노멀을 알리러 온 하다인이라고 해. 뉴페이스 너무 좋아. 봤어. 명기 있어. 야, 팔각무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송기 아니겠어 또? 맞죠. 그렇게 건든다고? 호로 제시. 이렇게 호로. 맞아. 해병대 제시. 어, 야. 춤 같은데? 노멀한 영화 동아리를 지금부터 소개할게. 뉴노멀? 어, 대표작이야. 대표작이 뉴노멀이라고 돼 있어 지금. 뉴노멀? 어, 뉴노멀. 뭐, 새롭게 노멀 뭐야 이게? 뉴노멀이 무슨 새로운 노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그 일상의 공포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오사카 사건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영화. 공포 영화고.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완전 매니아인데. 공포 영화인데 예를 들면 서스펜스 스릴러고 그 귀신이 한 명도 안 나오지만 굉장히 오사카 스릴러. 아 그걸 습 야 스포일러스게 귀신이 안 나오고 스릴러로 복귀를 했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애 키우다가 복귀작을 공포물이 될 줄은 몰랐는데 감독님이 꼭 나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왜 좀 기분 좋잖아 배우로서 꼭 너였으면 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원래 이 감독님이 기담하고 곤지암을 찍으셨던 거 같아요. 전문이네. 나 곤지암 20번 봄 진짜 뻥안 치고 아 진짜? 대사 다 외워. 맞아. 아니, 이철이가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난 곤지암 진짜 많이 봤어. 공포 전문 감독님이시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일단 너무 컸고 은근히 나도 뭔가 새로운 모습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약간 기대감과 호기심이 생겼었지. 나는 생각하고 글을 처음부터 썼다는 거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지. 맞아. 감사하고 너무 피오랑 다인이도 감독님이 너네를 위해서 쓴 거라고 얘기 들었어?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던 것 같아. 돌다. 피오는 이제 귀신 잡는 해병 갈 걸 알았나보다. 그치. 아, 잡지. 귀신은 잡지. 귀신 잡는데. 어디서는 봤나? 이제 감독님한테 미팅 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내가 느꼈을 때 이 역할이 좀 많이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역할을 많이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꺼려 하셨는지. 그래 우리 여덟 명한테 다 들어왔던 거야. 아 진짜로? 그럼 내가 아홉 번째였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와서 갔는데 이제 형님 이거 너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꼭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감독님 꼭 지우 씨 하셨으면 좋겠다. 다인이는 어떻게 하게 됐어? 나는 이제 기담이라는 작품을 나는 감독님 거 진짜 팬이었거든. 아 왕팬 나도. 그래서 오디션 기회가 왔었는데 너무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오디션에 인연이 안 됐었어. 근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한번 리딩하러 와라 오디션 보자 해서 보고 리딩하고 합류하게. 아니 근데 지우 누나는 사실 무서운 거 엄청 무서워하잖아. 그 돌아보지 말지 옛날에 KBS에서 했던 아스터 그 나 완전 명장면 여름이면 나오는 와! 호동이처럼 놀랐잖아. 스릴러랑 인연이 있지. 올감이. 올감이 완전 엄마 완전 무섭잖아. 올감이랑 돌아보지 마 그거랑 뭐 할 때가 더 좀 무서웠어? 당연히 돌아보지 마. 아 돌아보지 마. 내가 알 수 없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올감이는 대본이 있으니까. 되게 싫어하거든. 아 올감이는 대본이 있으니까. 네 돌아보지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 있잖아. 근데 우리 영화가 약간 그래. 난 공포 영화 진짜 좋아해. 지우는 우리 영화 볼 때도 시사회 때 귀를 막고 보더라고. 무서워. 한 시간 반 동안 무서운 게 싫었는지 계속 이렇게 귀를 막고 엄청 무서운 거 싫어하나 봐. 근데 올감이 그 영화 할 때도 그때 내 기억나는 게 그 귀신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 이지만 귀신 이런 거. 맞아. 이번에는 그런 거 없었어. 약간 나 귀신. 이건 나는 못 들었어. 나는 하나 들었어. 진짜? 나 들었어. 그 우리 영화에 최민호 선배님도 나오시고 이유미 선배님도 나오시고 정동원 배우도 나오고. 동원이도 있던데. 노래하는 동원이. 네. 그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 샤이니노 선배님 현장에 새벽녘에 아무도 없는 방거리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스태프분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 되게 몰입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 아이 웃음 소리 같은 게 막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촬영 현장이 잠깐 중지가 되고 선배님도 연기하시다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돌아보시고 감독님도 무슨 소리야 진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메이킹 영상에 찍혀 있죠. 찍혀 있어? 어. 네, 이런 식으로. 어? 뭐야 무섭게. 뭐야 무섭게. 자 혼이 이렇게 갈게요. 그 동네 밤에 그 돌아다니는 애들만 그래요. 그렇지. 둘 다 영화로는 첫 스크린 데뷔인데 나 좀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는 이번 영화 캐릭터에서 살을 뺐거든. 8kg 정도를 빼고 촬영을 했는데 지훈이는 또 아까 12kg를 증량했다고. 난 원래 8kg 증량을 알았었는데 영화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증량과 감량 사연이 있다고 얘기를. 그치 진짜 힘들겠다. 나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현실에 맞닿아 있는 캐릭터니까 혹시 지훈 씨 좀 살을 찌워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뭐 난 항상 그것만 기다렸거든. 너무 감사하고 수월하게 그냥 친구들이랑 맛있게 뭐 술도 한잔 하고 하면서 원래 감독님이 8kg 정도를 찌길 원하셨는데 먹다 보니까 내가 좀 과해져가지고 한 12kg 정도.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얼마 동안 시간이? 나는 한 10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 호동이 하루도 안 걸려. 아 근데 티오는 입대 전까지 좀 예능 하다 갔는데 뭐 우리 티 안 났었는데? 예능 하면서 이제 많이 쪘지. 그때 이제 뭐 드라마 영화 찍고 있다고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사람들이 입대 전이라 많이 쪘나 보다. 나태해진 사람으로. 제가 요즘 술 많이 마시나 보다. 입대 전이라 좀 힘든가 보다. 애가 빠졌다. 약간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되게 다른 사람 같이. 그래.